파이어볼. 아~ 어, 이게 이제 우리 가게에서 네. 제 커플로. 어, 한국에서는 이제 사업적으로 한국에서도 전기 재료 같은 거 이런 거, 어, 일렉트릭 그런 거 사업하다가 IMF 한국에 98년도 IMF 있었잖아. 근데 퇴내기 전에 어. 그때 이제 좀 손해 보고. 그 당시에 이제 10년 전에 그 당시에 스시 붐이 일어났어 미국에. 아 그러니까 이제 전부 다 딱 보니까 자파니스 스시가 굉장히 붐이 일어났어. 아 정말요? 어 그래 이거를 배워보자 싶어서 이제 캘리포니아 처음에 가가지고 배웠어 일본 사람한테. 아 일본 사람. 우리가 지금 한 12년 정도 했지. 아 너는 이제 아 너는 그 인턴이니 인턴 의사로 닥터로 말하면 인턴. 인턴. 아 이제 곧 있으면 너는 그 방송국에 네. 가겠다 그죠? 식단은 매일 영업하시는 거죠? 그렇죠. 에브리데이. 그러면 시간은 얼마? 시간은 보통 한 10시간 정도 하죠. 하루 10시간이요? 처음에는 그런 생각 안 했지. 아들 군 문제도 있고 남자는 군을 가야 되니까 한국에는 일단 혼자 왔다가 네. 이제 아들은 이제 한 번씩 미국에 놀러 오고. 젊은 사람들은 적응하기 힘들지. 왜냐면 외로우니까. 놀만한 게 없잖아. 대도시 같은데 캘리포니아 한국타운 같은데 가면은 그래도 노래방도 있고 뭐 술집도 있고 한국 사람들끼리 어울리는 그런 게 있는데 근데 우리 같은 사람들은 나이가 있으니까 내공이 있으니까 이제 그런 거 다 겪어봤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데서 있는 거지. 근데 이제 첫째 공기 좋으니까 몸도 좋아지고 어 밥맛도 좋고 뭐 집도 바로 여기고 차로 5분 거리인데 차도 하나도 안 밀리고 네, 네. 어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. 네. 아, 아 그래. 내일 먹으러 와. 우리 2시 반에 먹으니까. 2시 반에 3시 반. 같은 문화니까 절대 말이 통하고. 그리고 또 같은 일을 하니까 상대의 마음도 알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다 통하고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럭셔리맨, 럭셔리가. 어, 좋았어. 오늘 조연이 좋았어. Yes. That's the one you wanted. Okay. 그렇지. 기본적인 대화는 할 수 있지. 네. 아주 재치 있게 하던데요. 어? 그렇지. 아, 데니아. 파이브. 감사합니다. I guess. Thank you. 감사합니다. 물론 친절이 내 몸에 되게 있잖아. 비즈니스를 오래 했으니까. 여기서 한 조금 더 있어 보려고. 좋으니까 앞으로 계속 열심히 일하면서 동네 사람들과 소통하고 일하고 돈 벌고 그거지. 그렇지. 지금도 찍는 거야? 네, 큐 해놔 큐 큐다 없이 레디. 어 이거 있잖아 짝짝이 이래가지고 짝 레디 하는 거래 그걸 해줘야지.